안녕하십니까. 역사놀이 인물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과 역사로서 민족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신채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님께서는 역사를 읽되 어린 시절부터 읽을 것이며 역사를 읽되 늙어 죽도록 읽을 것이며 역사를 읽게 하되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읽게 하며 역사를 읽게 하되 상류사회뿐 아니라 하류사회도 읽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역사는 그 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의미죠. 온 국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정도로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제는 우리 민족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루기 위해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로 긴 세월을 살아왔으며 삼국시대 때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라고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역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린 지금까지 남의 지배를 받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또 지배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일제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의 뿌리인 역사를 제대로 알려서 사람들의 정신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동명성왕,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장군처럼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위인들에 대한 글을 써서 사람들이 일제에 당당히 맞서 싸울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신채호님께 궁금한 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에 조선혁명선언서를 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신채호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의열단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암살을 하고 폭탄을 던지기도 하는 강력한 무력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열단의 행동이 과격하다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옳고 정당한 단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조선혁명선언서를 써준 것입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독립투쟁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신채호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역사 연구를 위해 직접 만주, 시베리아 등 수많은 유적지를 찾아가 연구를 하면서 고구려의 역사, 발해의 역사가 담긴 기록과 문화지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만 봐도 비석에 새겨진 글자의 일부가 지워졌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안타까워서 조선 상고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라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모른다면 혼이 없는 민족이 되고 혼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역사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깨우치기를 바라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